오늘도 말복이 지났는데도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골에서 잡초죠, 잡초.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거, 이 잡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 주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골에는요, 뭐 전국, 우리 대한민국 어디면은요, 산이고 들이고 어디고 뭐 시골집 같은 데라도 보면은 이게 풀이 덩쿨을 지고 있죠. 이게 바로 환삼덩쿨이에요. 환삼덩쿨. 이 환삼덩쿨은 말 그대로 잡초인데요.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잡초예요. 잡초. 근데 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고급 약재예요. 왜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다는 걸 몰라요. 이게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좀 도들도들해. 아이씨. 이렇게 꼭 삼이파리처럼, 삼이파리는 떨어져 있는데 얘들은 이제 오리발처럼 붙어 있죠. 밑에가 이제 가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 좋냐면은요, 얘가 어디에 좋냐면요, 저 거시기 그 고혈압 있잖아요. 고혈압에도 상당히 좋고요. 이게 진짜 혈압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드시면은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뭐 그 가래 끓으시는 분들 막 그 가래 막 끈적이는 그 가래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염증에도 뭐 좋다고 하는데 가장 그래도 좋은 거는 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는요 좀 빠른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저거 거시기 있죠. 저거 그 뭐예요 그거? 예? 이제 좀 연세가 좀 드시고 이렇게 좀 뭐 하신 분들 그 정액 그게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정액을 또 채워주고 하는 그 자양강장제 좀 역할도 합니다. 근데 최고로 좋은 거는 이랬든 저랬든 혈압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판에 실질적으로 널려 있어요. 꼭 뭐 값비싸게 주고 사야서 드시는 약초가 과연 좋은 거냐? 그게 과연 좋은 건 아니고요. 뭐든지 내 몸에 맞는 약초가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약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뭐 돈을 안 주고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니까 걷어다가요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말려 놓으신 다음에 차로 아침 저녁으로 해서 드시면은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흔한 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잡초가 귀한 약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는요. 이게 필요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발로 걷어채이는 잡초가 될 수는 있지만은요. 간절하신 분들한테는요. 좋은 약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환삼덩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게 우리 흔한 환삼덩쿨이에요. 이렇게 하나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약초고 하니까요. 잘 봐두셨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세척하셔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얘들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부작용이 없고 근데 단 몸이 차신 분들한테는요. 조금 설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맛은 좀 씁쓸합니다. 조금 양을 조금 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돌아오셨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드시면 된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